오늘은 알면 알수록 향기로운 식물 로즈메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즈메리의 특징은 로즈메리의 학명은 로즈마리누 오피시널리스로 꿀풀과에 속하며 지중해와 아시아 일부 지역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레가노, 백리향, 바질, 라벤더와 같은 많은 다른 허브들과 같은 민트과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로즈메리는 라틴어로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의 로즈마리누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고대 이집트인 로마인 및 그리스인들은 로즈메리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는데요. 성모 마리아가 쉬고 있을 때 흰꽃이 만발한 로즈메리 덤불 위에 푸른색의 외투가 펴서 꽃이 푸른색으로 변했다고 하여 관목은 그때의 메리의 장미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즈메리의 식물학적 특성은 로즈메리는 상록 광목으로 사철 내내 잎이 푸른 관목입니다. 제대로 자란다면 큰 식물이 되는 식물을 일컫는데요. 키는 1~2m로 자라며 잎은 침엽수처럼 좁고 뾰족하며 꽃은 작은 편입니다. 로즈메리의 종류는 몇 가지 되는데 그에 따라서 꽃색도 다르고 덩굴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내한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로즈메리는 꽃을 피우는 시기가 특징적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 봄에서 여름까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거의 1년 내내 꽃을 피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꽃들의 색 역시 다양해서 보랏빛 꽃뿐만 아니라 흰빛, 분홍빛의 꽃을 개화할 수 있습니다. 커먼 로즈메리는 곧장 잘 자라는 직립형으로 우리가 꽃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상쾌하고 자극적인 향기가 나며 꽃은 4년생부터 개화합니다. 클리핑 로즈메리는 커먼에 비해 작지만 1년생부터 개화하며 클리핑 로즈메리는 바로 꽃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스카나 로즈메리는 한국에서는 커먼이나 클리핑보다 구하기 힘들고 두 종류에 비해 상쾌한 향은 없이 묵직한 향이 나서 언뜻 향을 맡으면 별로지만 코를 대고 향기를 맡거나 흔들어주면 제대로 향기가 나게 됩니다. 재배적 특성인 로즈메리는 지중해 연안이 주 원산지인 식물인데요.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건조한 우리나라 기후와 정반대인 기후에서 자라 키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노지에 잘 자라나 작은 화분에 키울 경우 햇빛을 잘 보게 하고 물은 화분의 표토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젖을 정도로 가끔씩 주는 것이 좋으며 뿌리의 과습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로즈메리는 다양한 용도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유의 은은한 향으로 고기 요리에 향을 더하고 생선 비린내를 없애거나 차를 마시며 혈압을 높이며 각성 효과를 가집니다. 목욕제나 포프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고기를 구울 때 향신료로 뿌리거나 소스 등을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주로 말려서 빻은 가루 형태로 사용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을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향수의 원료도도 사용이 됩니다. 로즈메리는 예로부터 각성제, 혈액청정제로도 사용했습니다. 로즈메리 잎과 꽃 모두가 가정요법에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조된 허브나 말린 가루 추출물로 만들어지며 신선한 잎이나 마른 잎으로 만들어집니다. 활성 성분이 풍부한 에센셜 오일은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아니면 방향제 알코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로즈메리는 정통적으로 근육통 치료, 면역력 및 순환기 계통 증진, 모발 성장 촉진, 기억력 향상에 쓰입니다. 로즈메리의 관절 통증 완화는 로즈메리의 알코올의 항염증 특성인 붓기, 통증,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직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의 염증과 고통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로즈메리 오일이나 우려내 알코올로 관절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로즈메리의 호흡기를 위한 특성은 기침을 멈추는 데 좋습니다. 또한 오일 냄새를 맡으면 목구멍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고 호흡기 알레르기, 감기, 인후염, 독감의 치료까지도 도움이 줍니다. 로즈메리의 독특한 특성은 또한 로즈메리의 오일이 호흡기 감염에 유용하게 만듭니다. 향균 특성으로 기관지, 천식 증상의 치료로도 유용합니다. 로즈메리 잎이 타오르는 연기로 천식을 해소했다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이렇듯 로즈메리에는 다양한 구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케톤계, 옥사이드계, 탄화수소계, 알코올계, 에스테르계 등 주산지는 프랑스, 스페인, 유고슬라비아입니다. 특히 피넨에 의한 신선한 소나무 향으로 특징이 됩니다. 로즈메리는 페놀산, 플라보노노이드, 트리테르펜산과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요리에 응용될 뿐 아니라 자연의학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알수록 향기로운 식물 로즈메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